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자유형 장거리 훈련 방법 1편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훈련의 프로그램에 좀 접목시키면 좋을 만한 훈련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되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일 것 같으니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는 아직 기초라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차차 또 Q&A 하면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저는 한 바퀴 목을 풀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장거리 훈련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훈련에 심폐지구력 늘릴 수 있는 훈련 방법 중에 하이폭식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수영장 들어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라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볼게요. 하이폭식이라는 훈련이 이제 호흡을 제한을 두면서 제한적인 호흡을 하면서 심폐지구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이거든요. 선수들도 많이 훈련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형할 때 호흡을 3번에 1번, 5번에 1번, 7번에 1번, 9번에 1번 이런 식으로 호흡을 이렇게 숨쉬는 그 스트로크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겠지만 점점 힘들어지겠죠? 하이폭식. 3번에 1번 호흡할 때, 5번에 호흡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7번, 9번 가면 이제 죽을 맛이고, 여기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3, 5, 7, 9 하던 것이 3, 5, 7, 3, 5, 7, 3, 5, 3, 5, 7 막 이런 식으로 깨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3, 5, 7, 9 이런 식으로. 맞아요. 숨막히겠죠? 엄청 숨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폐 그 능력이 키워지면서 호흡을 트이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심폐지구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호흡이 없으면 계속 정면만 보면서 가나요? 하셨어요. MJ님이.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하지 않을 때 그 자세 유지하면서 가시면 돼요. 스트림라인 무너지지 않게. 제가 한번 50m를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황인건님. 죽겠는데요, 철인필님. 그쵸? 악마의 훈련이지, 악마의 훈련. 여기에 천천히 사실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들어와야 하는 그 목표 기록이 있죠? 그리고 사이클이 있어서 들어오면 잠깐의 휴식을 하고 또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아주아주 고통스러운 훈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 여건이 되시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재미삼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턴이 있으면 턴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플립턴 할 때 여러분? 코로 숨을 뱉으면서 플립턴 하죠. 그러면 호흡이 어때요? 더 가빠지시죠? 그러면 내가 턴하기 전에 스트로크를 7번 할 차례인데 4번밖에 못하고 턴을 했어. 그럼 턴하고 나와서 나머지 3번의 스트로크를 할까요? 그냥 숨을 쉴까요? 저는 그냥 보통은 숨을 쉬어요. 턴하고 나면 숨이 너무 차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7번의 스트로크, 9번의 스트로크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살아야죠. 그냥 쉬어야죠. 그쵸? 맞아요. 살아야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25m 풀이지만, 50m 풀에서 하면, 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마치기가 더 쉽죠. 수월하겠죠? 그래서, 3, 5, 7, 9. 또는 이게 너무 힘드시다 하면, 3, 5, 7, 3, 5, 7.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거리를 정해놓고 하셔도 좋고, 뭐 200m면 200m, 100m면 100m 정해놓고 하셔도 좋고,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100m 하고, 휴식, 뭐 20초에 30초 정도 가지고, 다시 또 100m. 이런 식으로 100m 훈련을 뭐 4개, 6개, 8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셔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권민용 님이 참는 것보다 물속에서 조금씩 내뱉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하셨어요. 그쵸.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3번, 5번 스트로크까지는 뭐 조금씩 뱉어도 숨이 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숨을 그냥 참다가 이제 호흡하기 전에 스트로크 갈 때쯤 호흡을 뱉으면서 가거든요. 물론 이제 딱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뱉었다 참았다, 뱉었다 참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마 해보시면 이제 다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 한 번 그 돌아가는 사이클 동안은 괜찮지만, 이제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이 되면 정말 숨이 막 턱 끝까지 차고 얼굴이 시뻘개지거든요. 그만큼 훈련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고. 왼쪽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진성님처럼 그것부터 연습해야겠네 하셨는데, 숫자를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뭐 2, 4, 6, 8, 2, 4, 6, 8 뭐 이렇게? 그럼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면, 연습 프로그램 안에 이런 훈련을 끼워서 한번 해보시면, 장거리 수영할 때 호 트이는 거, 그리고 심폐지구력 키우는 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폭식 훈련 한번 내일 수영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력왕님이 숨을 의도적으로 많이 들이마셔야 하나요? 하셨는데, 네. 7번, 9번 호흡이 갈 때는 아무래도 호흡을 좀 산소 마시는 양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는 게 내가 참는 데는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평상시처럼 3번, 5번 정도의 이제 스트로크를 할 때처럼 적당한 숨을 마시고 들어가면 7번, 9번 하는 스트로크 동안 내가 그 호흡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많이 마시고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님이 네네 실제 장거리에서는 왼, 오른쪽 호흡을 다 사용하나요? 하셨는데, 보통은 양쪽 호흡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특히나 경기에서는, 지금 경기라고 하셨나? 경기에서는 양옆에 선수들을 의식하면서 이제 시합을 해야죠. 레이스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양쪽 호흡하는 게 좋고 유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밸런스 맞추는데도, 보통 저희 한쪽 기초 때 여러분들이 한쪽 호흡하면서 수영 배우신 분들이 오른팔은 잘 돌아가는데 왼팔이 잘 안 들어가요,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게 보통은 이제 롤링을, 호흡하는 쪽은 롤링 잘 되는데 호흡 안 하는 쪽은 롤링이 되지 않아서, 아무튼 오른쪽 왼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유형을 다 익힌 상태다 그러면 양쪽 호흡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력왕 퀵턴 전에도 더 많이 마신지 궁금해요. 더 많이 마신다기보다는 호흡을 턴
전에는 한번 하죠, 보통. 왜냐하면 내가 숨을 뱉고 돌는 동작이 들어간 데다가 참고 또 자명 돌핀키치한 동작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턴하기 전에 호흡을 하고 턴을 하게 돼요. 숨을 오래 참으면 심호흡에 무리가 오는 같은데요. 길게 참는 게 방법인 게 맞나요? 무리가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호흡이 부족해 하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죠. 왜냐면 그냥 내가 훈련의 목적을 두고 물론 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지금 3, 5, 7, 9 말씀드렸다고 해서 9번까지 계속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3, 5, 3, 5, 3, 5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 3, 5, 7, 3, 5, 7 늘리셨다가 3, 5, 7, 9 늘리셨다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막 참아야 돼, 나는 해야 해 막 이러면서 참고 하다가 선수들 중에 간혹 그런 선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렇게 하다가 호흡이 부족해서 이렇게 잠시 기절하는 막 선수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선수들은 좀 강압적인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뭐 25m 모으고로 갔다가 뭐 25m 뭐 빠르게 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혹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너무 막 여기 심취해서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훈련이 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4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지만 100m 지금 4개 하면 시간이 훌쩍 가기 때문에